그동안 초기 주간보호 방문 요양 기간에 가장 큰 벽이었던 치매 전문 교육. 교육이 없어서 치매 등급 어르신이 있는데도 받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셨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5등급 어르신 및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을 모시는 기간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1시간 이상 치매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 전문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제공이 불가능하고 2024년 1월 2월에는 교육도 뜨지 않아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교육이 뜨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신 신규 창업자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 교육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제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는 시험까지도 온라인 교육으로 한 번에 많은 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 되어서 한결 마음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인원은 2만 5천 명, 신청 일자는 4월 11일부터 각 지역별로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추가 신청 기간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청을 위해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지 신청이 가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인증서 로그인 이후에 장기요양 통합 운영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미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아이디 미입력 시에 신청이 불가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가입을 진행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시고 나면 4월 23일부터 전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5월 13일부터 시험을 보고 60점 이상 통과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등급 어르신 드디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세한 신청 매뉴얼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둘게요. 공단 신청 매뉴얼은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생소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가입 절차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 매뉴얼도 함께 링크해 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보건복지 배우민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위쪽에 회원가입을 클릭하세요. 이용약관 동의 누르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정보 입력하시고 회원가입만 하시면 끝! 어려운 거 없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요양 홈페이지 신청 시에 이 개인정보들이 사용이 되니까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장난으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미리 가입 가능하니까 보건복지인재원 가입은 미리 하시고 4월 11일 날 늦지 않게 치매 교육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창업자분들이 기다렸을 치매 교육 이수, 온라인 시대가, 전면 온라인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